울진해양경찰서는 올해 정기 인사 발령에 따른 팀워크 강화와 사고 발생 시 초기 구조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파출소 구조 훈련 강화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파출소 팀워크 훈련은 정기 인사로 현장 근무 경찰관이 많이 교체됨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통솔 능력을 높이고 빠른 시간 내에 구성원 간 팀워크를 조성하여 지체 없는 출동과 사고자의 구조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해양 사고 대응을 위해 사고 다발 지역의 연안 구조정을 활용한 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주변 지형 지물의 숙달 훈련을 통해 자체 사고를 방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파출소 팀워크 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양사고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